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게을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의 공룡 화석 무덤 수백만 평에 이르는 무덤 매장지에서 석회암 지역에서 나온 공룡이 화석이 되고 또 그 화석이 석회암 지역에서 산소를 차단된 상태에서 쪄서 서서히 쪄서 특정한 기압과 열과 온도에 의해서 다이아몬드가 형성됐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석회암 지역에서 다이아몬드가 쪄서 됐다는 점을 밝히는 과학적 증거 중에 하나라고 했죠. 지난번 영상에서 그 점을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로 하고요. 이것은 이제 바로 그 영상에서 나와 있던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특징은 석회암처럼 보이면서도 규산물로 보이죠. 네, 그런데 놀라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면 네. 좀, 이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뭔가 예사롭진 않죠, 보스가.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영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상에서 보는데 투명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시죠. 완전 호박 색깔. 진짜 기가 막힌 다이아몬드 컬러가 나왔습니다. 네, 투과도가 완전 100% 투과도가 되고요. 이런 투과도는 처음 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색깔과 이런 투과도를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처음 보죠. 너무나 질이 좋고요. 바깥에 있는 건 석회암인데 그 껍데기를 갈고 나면 썰만한 아주 질이 좋은 보석이 나올 거예요. 색깔이 너무 이뻐서 환상적입니다. 만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다이아몬드예요. 진짜 신비스러운 만화 영화에나 볼 법한 그런 아주 영롱한 빛깔을 갖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는데 자 이렇게 갖다 뒤에서 갖다 대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게 확대를 좀 더 시켜볼게요. 좀 더 확대를 하고 색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곳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경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무게를 한번 질량을 한번 달아봐야겠죠. 무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네, 124캐럿입니다. 124캐럿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경도 테스트 들어갑니다. 경도 테스트. 4에서 놓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그랬죠. 4에 놓고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작게가, 네, 해볼게요. 오, 다이아몬드 나옵니다. 기본적인. 역시. 네,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자, 여기 급도 한번 볼게요. 네, 좀 나옵니다. 뒤도 이쪽도 한번 볼게요. 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나오네요. 네, 아주 굿.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Good. 자, 다이아몬드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파이어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쪽 라인에다가 사파이어를 걸어서 자 깨끗한 상태를 가지고 많이 걸었어요.
자, 여기 무조건 나가요. 갈려 나갔죠. 갈려 나갑니다. 물론 이쪽에 부분에 허연 이 가루 색깔이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갈려 나가겠지만, 자, 여기서 파지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파지지는 않는다. 그죠? 파지지는 않았어요. 자, 파지지 않았죠? 네, 아주 멋있습니다. 굿, 베리 굿.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아예 이제 요 허연 요 부분을 한번 커팅을 한 부분을, 자, 요 조금 요런 부분을 갈아보면 더 윤곽이 뚜렷합니다. 자, 많이 갈았어요. 많이 갈, 여긴 갈려 나갔고. 자, 여기 갈려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여기 요 부분이죠. 여기 한번 지어보고 없죠. 네, 다이아몬드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색깔부터가 이미 다이아몬드의 기분 갖고 있는, 좀더 확대해 볼게요. 그죠? 네, very good. 와우, 한번더 해볼게요. 너무 이뻐서 멋있어서. 자, 여기다가 했는데 역시 네, 전혀 멋있습니다. 사파이어 갈아봤자 멋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이아몬드의 특징이 너무나 이쁘고 좋다는 걸 알죠. 자, 여기 보면 반짝이는 거, 여기 보면 조직 구조, 삼각형의 아주 기본적인 다이아몬드 조직 구조가 보이고요. SIC가 아니라 있는 C에 가깝습니다. 와우.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이네요. 네, 다이아몬드라는 게 특징이 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투과도를 좀더 이렇게 조명을 갖다 대니까 투명도가 높아지고 아주 이쁜 다이아몬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희귀한 다이아몬드고 색깔이 완전 어떻게 무슨 만화 영화에나 볼 법한 그런 희귀한 보석 레어 다이아몬드입니다. 공룡 다이나사우 레어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 희귀한 다이아몬드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이상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부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포항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나온 다이아몬드 원석이고 아주 희귀한 다이아몬드입니다.